짜자잔. 나 깜짝 놀랐어. 나 태윤 씨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인지 몰랐어요. 보세요. 저 완전 한류스타 같지 않아요? 한번 춤춰주세요.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. 지질인데? 어딘가요? 여기는 온천지구입니다. 사가연에 위치한 온천지구고요. 쿠루유 온천가. 쿠루유 온천가입니다. 쭉 돌아봤는데 그렇게 크기도 크지 않은데 아기자기하면서도 진짜 일본 온 것 같다. 약간 온천여행. 작은 마을이라고 하니 기분 좋게 산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온천의 정취가 있네요, 여기는. 여기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한 곳 한 곳 한 곳씩 돌아보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안녕. 날씨 너무 좋고 풍경 너무 좋고 사람 좋아. 너무 좋고. 몇 분 걸리나요? 가라시까지 몇 분? 노래하는 순간이요? 먼저 시로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, 이렇게 즐거운 여행에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자 노래하는 승무원인 김민경 승무원이 여러분께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추천곡 받겠습니다. 파리넬리요. 파리넬리? 난 몰라. 우리 함께 떠나요. 여행이 떠나요. 여기가 사가에서 유명한 오징어 회 횟집에 왔는데요. 사이코테라는 곳에 왔습니다. 요부코항구여가지고 오징어를 갓 잡아서 바로 회를 뜬다고 하더라고요. 오징어는 어떤 오징어 쓰는 거예요? 한치도 있고 갑오징어도 있고 달마다 잘 잡히는 오징어들이 있대요. 그 좋은 싱싱한 애들을 골라서 이렇게 회를 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에 특별한 기술이 보유를 하셨는데 여기 장인이세요. 오징어의 신경을 안 건드리고 피해서 이렇게 회를 막 드시는 거예요. 저는 사실 바다 근처에 사는 울산 아가씨지만 회를 많이 접하는데도 사실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. 오징어 회 저의 첫 도전인데 언제 내가 오징어 먹겠지? 색깔이 변해. 이게 막 움직여요. 움직이잖아요. 잘 안 움직여. 다리 계속 움직여. 오징어 살아있네. 불쌍해요. 원래 저 바다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을 텐데 제 입으로 가게 생겼네. 미안해. 나는 사실 회가 처음이라 두려워. 도전! 칼집을 넣어. 반응은? 나쁘지 않아. 괜찮죠? 원래 못 먹는데 괜찮아요. 이렇게 자꾸 움직여서 좀 마음이 힘든데 괜찮아요. 말랑말랑하고 젤리 같고. 오징어가 이런 맛인지 저 처음 알았어요, 지금. 색다른데? 칼집을 넣은 게 진짜 정성이다. 맛있는 오징어 튀김. 이번에는 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 나는 회는 잘 못 먹지만 튀김은 좋아. 고기 버터 구이 튀김.